네. 자, 그러면 아, 이제 아, 저희 또 게스트 한번 모시겠습니다. ETF의 흐름. 원래 이제 최창규 본부장님이 그동안 매일매일 또 축구를 네. 해 주셨는데 네, 네. 아, 오늘 이제 해피 버스데이 최창규 본부장님이죠? 탄신일. 네, 탄신일. 네. 그래서 아, 오늘은 나는 못 가겠다. 나 생일에는 일을 못 한다는 약간 가족들의 거센 저항과 굉장히 좀 유러피언 네. 마인드가 좀 있으신 그렇습니다. 스타일이셔가지고 아, 정말 네. 선진국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오늘은 아, 새로 ETF 마켓워치를 담당해 주실 분 한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의 강송철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우리 네. 강송철 부장님. 아, 우리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그 저 ETF 주로 이제 뭐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좀 ETF에 대해서 뭐 이렇게 연구를 좀 더 하시는 분입니까? 아, 저는 증권사에서 ETF 관련해서 자료 쓰고 있는 애널리스트.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최창규 본부장님하고는 약간 갑을 관계. 운영사에 계시니까. 아, 그렇습니까? 맞네요. 네, 네. 그 리퀘스트 같은 걸 주시면 제가 그렇게. 그전에는 라이벌이셨고. 아, 예. 라이벌은 아니었고요. 아, 알겠습니다. 포지션이 달랐죠. 네. 아, 포지션이 다르셨어요? 네. 최창규 원고님은 약간 좀 시장 했지 뭐 파생. 이쪽으로. 네. 자, 우리 강송철 우리 연구위원님과 부장님과 함께 그러면 오늘도 ETF 흐름을 좀 알면서 파악하면서 우리 시장이 또 어떻게 또 전 세계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기 또 ETF를 보니까 제일 또 확실하게 돈의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아서요. 그 얘기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아마 여러분이 많이 어쩌면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실 그 TQQQ 같은 거 있죠? 그 3배 짜리 뭐 이런 것들 우리 논란의 TQQQ 예,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SQQQ 뭐 TQQ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얘기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ETF의 지수하면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냥 한 배짜리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조금 한 배짜리에서 뭐 하나 이런 생각들에 이제 두 배 혹은 세 배짜리도 가는데 실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죠? 예,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레버리지나 이런 3배 레버리지는 무서워서 잘 못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 뭐 리테일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기관 투자자분들한테 문의나 이런 걸 많이 받다 보니까, 최근에 ETF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요 3배 레버리지 나스닥 TQQQ 요거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올해 연초 이후에 뭐 대략 한 저번 주 정도까지 이 미국 나스닥 3배 레버리지 ETF를 저희 소위 얘기하는 이 그 서학개미 분들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1조 원 정도 순매수를 하셨더라고요. 1조 원. 네, 이 한 종목만 1조 원 정도 순매수 하셨고. 한 종목에. 예, 그리고 TQQQ하고 같이 뭐 다른 3배 레버리지 ETF들이 또 있는데 뭐 반도체 3배 레버리지 ETF 이런 3배 레버리지 ETF들만 네. 다 합쳐서 지금 지난주에 나온 기사를 보면 2.1조 원 정도 순매수를 하신 걸로 나오는데 국내 상장되어 있는 뭐 코덱스 타이거 뭐 ETF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ETF들을 같은 기간 동안에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신 금액이 이거보다 적거든요. 그래서 역시 거래 대금을 보면 대장이네요 지금 ETF에. 거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최 본부장님께서는 그 얘기 하시던데 그 약간 그 퇴직연금에서도 일부 매수가 있어서 그 개인으로 잡힌다고 맞아요? TQQQ도? 제가 알기로는 네. 오늘 뒤에 좀 아세요? 시간이 되면 퇴직연금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네. 퇴직연금 이런 거 사야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은 3배짜리는 못 살 것 같은데 선물 쪽에 투자하는 ETF는 퇴직연금에서 네. 못 사시는 못 사나요?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자, 한 2조. 우리나라 하여튼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그, 뜨거운 심장을. 그러니까 순수 개인분들이 1조를 사신 거야.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괜찮았습니까? 아니면, 아, 좀 어려웠습니까? 그, 수익 면에서는. 이게 절대 웃으면 안 되는 거고. 되게 아마 그, 좀 안 좋으실 텐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연초부터 상장이 많이 빠졌으니까 아 그렇겠죠. 이건 나스닥 100 지수를 3배로 추적하는 상품이거든요. 근데 지금 연초 이후부터 나스닥 지수가 한 어제까지 12% 정도 빠진 걸로 나오는데 저 이제 YTD라고 하죠. YTD 연초 이후부터 급반등해서 12% 지금 요 TQQQ 상품만 한 45% 정도 손실이 바이오가 임상 실패한 이건 차트네. 바이오 종목이? 이거 진짜?
무슨 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게 정확하게 차트 제가 임상 실패 지금 두 번 네. 겪어본 사람입니다. 상패도 한 번 네. 겪어봤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리테일 쪽에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네. 문의 주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네. 요거를 계속 뭐 아마 손실 나신 채로 들고 계실 수도 있는데 계속 들고 가면 저희 뭐 소위 얘기하는 보유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좀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그거 관련한 내용을 조금 그래요. 혹시 뭐 그 그래프나 이런 게 혹시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나 모르겠네요. 저녁에 이런 좀 약간 표를 숫자를 보여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저희 이제 그 왜 2020년에 네? 유가가 마이너스로 갔을 때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이 원유 투자하는 ETF를 엄청 많이 그렇죠. 하셨던 적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네네네. 그런 원유 투자하는 ETF 상품은 이제 롤오버 코스트라고 해서 원유 선물에 투자하다 보니까 월물이 바뀔 때마다 월물이 네. 바뀔 때마다 그거 관련한 비용이 생겨서 뭐 유가는 뭐 30% 올랐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ETF는 왜 그거밖에 왜 그거만큼도 못 올랐어? 기준 월물이 4월물로 바뀌었는데 내가 3월물을 갖고 있으면 3월물은 약간 녹아버릴 수도 있는 이런 리스크가 있었죠. 그런 비슷한 그래서 ETF를 가지고 있는 데서 생긴 어떤 비용 같은 것들에 대한 좀 그게 있는데 네. 요 TQQQ 같은 레버리지 ETF 상품은 그런 이제 뭐 선물 교체 때문에 생기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 좀 약간 어렵게 얘기하면 컴파운딩 에러라고 해서 뭐예요? 컴파운딩 에러가? 이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가 뭐 짧게 말씀드리면 어떤 내가 일주일이나 한 달을 들고 갔을 때 그 내가 가지고 있던 기간 동안에 누적 수익률의 마이너스 한 배나 두 배를 주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수익률의 마이너스 한 배나 두 배를 주게 설계가 된 상품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TQQQ 같은 레버리지 상품을 뭐 예를 들어서 뭐 2주나 3주 한 달 정도 보유했는데 이렇게 기간 보유를 하게 되면 지수의 수익률, 누적 수익률하고 ETF 누적 수익률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한 달 동안 15% 빠졌으면은 세 배면은 마이너스 45를 기대하는데 그렇죠. 사실은 그 이상으로 깨질 수도 있다는 말씀. 45가 거죠? 아니라 좀 다른 숫자가 나올 수 있다. 아예 황당한 다른 숫자가 나올 수 있다. 황당까지는 아니지만요.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 네네. 그래서 컴파운딩 뭐 에러 그거를 예, 좀 네. 뭐 이렇게 적어 놓긴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수가 1000에서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뭐 내일 3% 오르고 다음 날 다시 또 3% 오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누적으로 18% 올랐다. 이렇게 쭉 오르면 이 3배 레버리지는 18에다가 3을 곱해서 대략 한 54% 정도 수익이 날 걸로 기대를 하는데 이게 그 기간 동안의 누적 수익률의 3배를 곱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수익률의 3배 오늘 수익률의 3배 곱하고 다시 또 내일 수익률의 3배 곱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54가 아니라 뭐 그거보다 높거나 낮은 숫자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렇겠죠. 계속 오를 때는 그렇죠. 관계가 없는데 이게 방향성이 연속성이 생기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 숫자가 나오는데 계속 오를 때는 관계가 없는데 예. 마지막에 이제 변동할 때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숫자가 나온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박스권에서 등락할 때 그렇죠. 1000이었다가 900이었다가 다시 1000이었다가 뭐 1100 갔다가 다시 1000으로 끝나면 1000에서 시작해서 1000으로 끝난 거니까 별로 손실이 없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말씀드린 대로 매일매일 수익률에 막 이렇게 곱하다 보면 네네네. 그게 0에서 0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15% 손실이 나고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생길 수 있다라는 네. 부분. 이거 관련해서는 정프로가 아주 거의 뭐 논문 수준의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왜? 학위 하나 따셨군요. 왜냐하면 10% 예를 들어 만 원짜리가 10% 올랐다가 마이너스 10%가 되면 그냥 만 원이 아니고 만 원에서 100원인가 빠집니다. 그렇죠. 왜냐면 11,000원에서 마이너스 10%면 1,100원이 빠지니까 9,9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순서를 바꿔보면 거꾸로 아니냐? 아닙니다. 자, 만 원에서 1,000원 빠지면 10% 빠지면 9,000원이죠? 9,000원에서 네. 10% 올라봐요. 9,900원이에요. 그렇죠. 순서가 어떻게 되든 무조건 마이너스 게임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거를 이제 세 배로 녹여 버리면 격차가 더 그렇죠, 많이 나요. 그렇죠. 더 격차 나는 거죠. 정프로가 이걸 밝혀냈습니다. 이게 원래 그 있는 거예요, 이론에. 기아 평균의 개념. 아, 뭐 그런 정도 어려운 건 아니죠. 예, 그냥 산수 계좌로 증명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평균하면 산수를 얘기 많이 하지만 이제 기아 평균의 개념이거든요. 예.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PQQQ의 수익률이 네.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산 거의 제일 많이 샀는데 꽤 많이 지금 어려운 상황일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많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 상황이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가 이거를 뭐 한 달 더 들고 갔을 때 이게 어떻게 될지 관련해서 이런 문의를 좀 주시는 것 같은데 네.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두 배나 아니면 세 배 레버리지 상품은 단타에 적합하고 기간 보유하는 데는 좀 안 맞는 상품이다. 네. 라고 이제 저 같은 애널리스트들은 보통 이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장기 주가 차트를 좀 그려봤는데 네. 그 아까 그래서 그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최근 한 10년 정도 동안에 오른쪽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요 TQQQ가 의외로 상장한 지 되게 오래된 상품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의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 차트를 보시면 똑같이 100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QQQ가 왼쪽에 보시는 왼쪽 축이고 TQQQ가 오른쪽 축인데 QQQ는 2011년부터 100에서 지금 한 700 정도까지 올랐으니까 7배가 오른 건데 네. TQQQ는 100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최근에 엄청 빠졌어도 6천 정도거든요. 만까지 갔다가 6천 깨졌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60배가 올랐다는 얘기니까 네. 내가 이거를 10년 들고 있었으면 오히려 QQQ보다 엄청 수익률이 좋았겠구나. 이거는 파생 비용이 다 녹아있는 차트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이거를 장기 보유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저도 잠깐 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좀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약간 위험할 수 있겠다 싶은 게 뭐 10년 동안은 최근 아시겠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를 보면 시장이 이제 거의 쭉 계속 올랐던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승세가 지속이 됐던 시장이었는데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이런 레버리지 상품을 계속 그냥 만약에 실제로 하시긴 좀 어렵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지만 계속 들고 가셨으면 뭐 상당한 수익을 내셨을 수도 있겠지만 최근처럼 이제 좀 약간 시장이 박스권이나 상승세가 아니라 방향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나 아니면 좀 안 좋게는 떨어지고 있는 하락세인 시장이면 역시 조금 이런 상품은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네. 지금하고 좀 비슷한 시장 상황이 언제일까를 최근 10년 동안의 주가 차트를 보면서 좀 몇 개를 뽑아본 거고요.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뭐 저희가 추세를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단순하게는 그냥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지금 시장 추세가 어떤지를 볼 수 있는데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초부터 약간 이평선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건 좀 좋게 얘기해도 상승세인 시장은 아닌 거거든요. 네. 방향이 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장인데 네. 뭐 이것하고 비슷하게 좀 왔다 갔다 했던 뭐 2016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라든지 아니면 2018년 상반기라든지 아니면 시장이 좀 많이 빠졌던 2018년 4분기 정도 이런 시점에 QQQ하고 TQQQ 수익률을 좀 비교를 해보면 썩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16년 상반기 같은 경우가 QQQ로만 놓고 보면 약간 살짝 빠진 박스권 장세였는데 그때는 TQQQ가 오히려 3배 이상의 손실률을 보여줬네요. 네. 2016년 상반기에는 QQQ가 3% 빠졌으니까 사실은 거의 보합이라고 해도 될 정도인데. 그치, 약보합 네. 정도의 장이었는데. 이때는 이제 TQQQ가 16% 빠졌으니까 3배보다 손실이 더 났죠. 이렇게 네, 생각하면 네. 올랐을 때는 플러스 똑같이 3배가 났어야 될 것 같은데 2018년 상반기에는 QQQ가 11% 올랐는데 TQQQ는 24% 올랐거든요. 약간 3배를 못 올랐으니까 네. 빠질 때는 3배 이상 손해가 나고 이제 오를 때는 그거보다 못 올랐으니까 네. 약간 좀 이렇게 놓고 보면은 조금 손해가 난 것 같은. 네. 자, 우리 부장님 보실 때 요즘 같으면 저기 ETF 중에는 뭐가 그래도 제일 좀 괜찮아 보이십니까? 요즘에. 저희는 이제 요즘에 시장이 워낙 좀 안 좋다 보니까 네. 뭐를 사자 팔자 좀 말씀드리기가 손님분들한테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아까 그 앞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던 퇴직연금을 이용한 ETF 투자 이런 거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조금 할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퇴직연금을 이용한 게 뭐? 그러니까 그 퇴직금이 있으신가요? 퇴직금마저 난리란 말입니까? 회사에서 매년 적립해주는 퇴직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도 이제 회사를 다니니까 월급 말고 이제 퇴직금이 적립이 되는데 네. 보통은 저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퇴직금 가지고 별로 그렇게 많이 투자 같은 걸 안 하고 그냥 냅두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별로 네.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냅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퇴직금이 한마디로 좀 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예전에는 별로 뭐 그
이거 가지고 크게 얘기를 안 했었는데 최근 한 5년, 6년 동안에는 금리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그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는 퇴직연금이 한 10년 지나서 봤는데 10년 동안 뭐 거의 변화 없이 거의 변화 없던지 네. 아니면 10년 동안 10% 올랐던지 아. 10년을 들고 있었는데도 뭐 좀 잘못 이것저것 하시다가 약간 손해가 났던지 이러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최근 이제 한 1, 2년 정도에 이런 퇴직연금을 이용해서 펀드라든지 아니면 ETF 같은 직접 투자 퇴직연금에서 ETF 투자가 가능해진 게 2015년 말부터거든요. 네. 그런 걸 이제 한 1, 2년 전부터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오는 통계를 보면 지금 국내 퇴직연금 자산이 한 260조까지 쌓여 있는데 네. 그중에 86%는 아직도 그냥 다 그 아무것도 안 하는 현금으로 들고 계시고 네. 신경을 안 쓰시는 거죠.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시려고 그러는 게 DC형 말씀해 주신 겁니까? 그건 좀 다른 건가요? 왜냐면 제가 이거 퇴직연금으로 뭘 하려면 그 제가 막 만질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DC형이랑 IRP에서 지금 세 가지를 택할 수 있는데요. 네. 네. DB, DC, IRP 세 가지인데 네. DB라고 하면 그냥 회사에 맡겨놓고 운용을 그냥 회사가 하고 네. 근로자들한테는 그 약속한 금리만 주는 상품이고요. 네, DB형은 우리는 안 맞아요. 저희가 직접 하는 건 내 돈이 DB 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DB형은. DB 놀고 있네. 네, DB 놀고 있네. DC형은 이제 다 까였어요. 형. 내가 했더니 다 까였어. IRP는 이런 팍. 아, DC 다 까. 다 까. 네. 그 DC하고 IRP가 저희가 직접 뭐 이거 사고 이거 사고 뭐 저거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직접 운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점점 이제 DC하고 IRP를 택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 뭐라도 좀 해보시겠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 걱정이 좀 되잖아요. 어차피 내 주식도 잘 못했는데 이걸 내가 직접 저 퇴직연금으로 주식한다고 이게 잘 될까? 그럴 때 이제 ETF를 잘 골라보면 괜찮다. 일단은 저는 이제 ETF를 담당하니까 ETF가 펀드보다 유리한 점이 좀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하다못해 펀드면 이제 펀드 매니저한테 돈을 맡기는 거니까 매니저 그 매니저가 어떤 종목을 사고 팔고 있는지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ETF는 내가 사면 이건 이 종목들에 투자하고 있는 거다라고 알 수 있는 게 있고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싸다. 그리고 펀드보다 훨씬 사고 팔기가 더 쉽다. 실시간으로 그냥 뭐 바로 사고 팔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고 퇴직연금으로 ETF 투자를 하면 뭐 저희 국내에 있는 ETF 중에서 뭐 나스닥에 투자하는 ETF나 이런 것들은 그 이익이 나면 15% 정도 세금을 내는데 네. 퇴직연금으로 투자하면 그 세금이 없거든요. 아 나스닥 ETF에 그냥 우리가 투자하면 15%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예. 만약에 이 DC형이든 하여튼 뭐 이런 그 퇴직연금을 하면 그건 세금을 안 낸다고요? 예, 예. 그건 미국에 낸 세금이 아니었군요. 우리나라에 낸 세금이었군요. 그렇죠. 예, 저희 그 뭐 보유기관 과세라고 해서 예.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는데 예. 뭐 코스피 200 투자하는 ETF나 이런 것들은 세금이 없는데 네. 국내 주식 말고 다른 쪽 뭐 해외 주식이나 원자재나 뭐 통화나 이런 쪽에 투자하는 상품들은 그 15% 매매 차익에 세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에서 투자하면 그런 세금이 없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좀 제가 그건 저 DC형이든 아니면 IRP든 그걸 제가 어디 가서 회사 저 뭐 회계 담당한테 해달라고 하면 돼요?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퇴직금 이런 거 어느 계좌로 들어오는지 뭐 이런. 저한테 퇴직금 얘기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어요. 이 회사 사람들은. 대표님께 대표님께서 일단 아 내가 알아서 해야 되나? 계약서를 한번 보시는 게.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 그렇게 해서 하면 좀 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비록 나스닥 ETF에 투자하더라도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퇴직연금을 할 경우에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건 이제 내가 1년 넣든 2년 넣든 상관없이 세금이 없다는 거죠? 예, 예. 운용하실 때 세금이 없고 나중에 은퇴해서 그거를 찾으실 때 네. 세금이 한 번에 붙습니다. 혹시 저 대신 다른 사람이 찾을 수도 있습니까? 퇴직금을요? 대임 행렬. 아니 예를 들면 뭐 금융사고. 저 몰래 뭐 제 아내가 이렇게 가서 뺀다든지 뭐 이런 거는 막을 수 있나요? 그건 잘 모르고. 아, 그건 좀 모르시고. 그런데 이제 네. 저희가 이제 ETF를 많이 말씀드리면서 ETF의 뭐 장점, 비용이 싸다,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게 주식처럼 그냥 아무 때나 그 핸드폰으로 사고 팔 수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약간 장기 투자를 못 하게 된다는 단점도 있거든요. 아무 때나 볼 수 있으니까 오늘 보고 갑자기 5% 빠졌네 10% 빠졌네 이러면 바로 팔고 싶고 근데 이제 그나마 퇴직연금을 이용해서 이런 ETF를 사고 파실 때는 네. 조금 덜 볼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잘 신경을 잘 안 쓰시니까. 네, 그래서 최근처럼 네. 시장이 좀 크게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골라보면 싸게 떨어져 있는 주식들도 있는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그냥 퇴직연금 뭐 가지고 계신 거 2천만 원, 3천만 원에서 몇백만 원 정도 싸고 좀 괜찮아 보이는 걸 사셔서 네네. 까먹고 들고 가시는 것도 괜찮은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우리 저 솔프로님이나 탁프로님은 이 퇴직연금으로 뭐 하세요? 저는 제가 굴리긴 합니다. 아 따로 하시는구나. 예, 예, 저는 제가 굴리는데 확실히 저는 이제 ETF 이제 얘기만 했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데 저도 굴리긴 굴려요 이렇게 절벽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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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절벽 이제 아래로. 우리가 이제 퇴직연금은 조금 이제 좀 네, 길게 안 웃어 이 사람. 네, 아니, 잘 들었습니다. 네. 좀 길게 이렇게 네.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저는 이런 장기형 상품들은 네. 보수 구조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보수 구조. 네, 그 피가.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미래에셋 인사이트 펀드 나왔을 때 지금 뭐 옛날 얘기지만 아무튼 근데 그건 저는 그래요. 운용사들이 좀 반성해야 되는 그런 상품을 낸 건데 그 인사이트 펀드가 보수가 기본 보수가 2.5에서 3%였고요. 그다음에 성과 보수 과제하면 거의 5% 됩니다. 1년에? 예, 1년에. 거의 5% 됩니다. 그때가 2007년도인가? 아무튼 뭐 그랬어요. 네. 근데 은행 그때 예금 금리가 한 3% 됐을 때예요. 근데 보수가 5%예요. 그러면 이걸 3년 투자하면 거의 누적으로 한 20% 가까이 비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BEP만 해도 마이너스 15% 터지는 거예요. 와. 그런 펀드를 내놓고서 그거 근데 우리가 잘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정말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때. 네. 그때 제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가입했어요 저 빼고. 제가 저 혼자 이렇게 술자리에 갔는데 나만 가입 안 했더라고. 제가 그때 근데 도작사들 말렸거든요.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 보수 구조를 이길 수가 없다. 제 매니저로서 보수를 연간 5% 내는 상품 이걸 이기려면 무조건 레버리지를 써야 되고 10년이 50%인데.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네. 그럼 거기서 리스크 관리는 할 수가 없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펀드가 광풍이 분 다음에 사실은 한국의 펀드 어떤 그 문화를 네. 조금 네거티브하게 바꾸는 거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거기서 이제 손실을 많이 입고 이제 펀드는 안 되겠다는 걸 좀 만든 건데 물론 뭐 그 펀드만의 문제는 아니었죠. 다른 뭐 매니저들도 운영을 못한 것도 많았고 뭐 저도 그렇고 뭐 잘한 것도 아니고 2008년도에 근데 이제 ETF 이제 다시 돌아가면은 ETF가 이 보수가 타이거 200 IT만 해도 0.4% 정도 되잖아요. 물론 이제 보니까 주식형은 대체로 보수가 그래도 한 0.5% 이상 되더라고요. 그죠? 대체로 다른 것도 그냥 거기 뭐 코스피 것도. 200이나 나스닥 네. 100이나 S&P 500 같은 시장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들은 네네네. 보수가 상당히 싸서 뭐 요즘에는 뭐 0.1%도 안 되는 상품들 네. 많아요. 10BP도 안 되는 상품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저희 네네. 막 액티브 그 액티브 ETF 아니면 미국에서 이제 아크 ETF하고 비슷한 특정한 테마에 투자하는 상품들이 ETF 쪽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보수가 좀 있군요. 그런 상품들은 뭐 60에서 70BP, 0.6%에서 0.6% 5% 정도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리랑 이런 거는 고배당 이런 거는 보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런 거는 대략 0.5% 안 될 것 같아요. 0.5% 안 돼요? 네. 요즘은 이제 그 우리 탁프로님 말씀 그 지적에 네. 의해서 네네. 많이 보수가 좀 낮아졌습니다. 그렇죠? 한 10년 전 이때보다는 또 제가 또 이 금융 쪽에 많이 알다 보니까 보수는 많이 좀 합리적으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네, 요즘에 내려갔죠. 요즘에 너무 지나치게 내려갔습니다.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용역들이 네. 조금 동기부여가 좀 덜 되는 그런 측면도 있을게요. 일하기가 싫어지는구나. 예예예. 예, 예. 제가 무조건 보수가 높아야 된다는 건 아닌데 네, 네. 뭐 그런 측면 약간 양날의 검 같은 게 있는 거 같아요. 그 차이가 지금 아까 퇴직연금으로 TQQQ 다 사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 계셨는데 아마 주문이 안 되실 겁니다. 네. 아 이거는 주문이 안 되는구나. 네. 레버리지하고 인버스는 안 되는 거.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뭐 관심 있게 볼 만한 것 중에 좀 이렇게 같이 공부해 볼 만한 게 혹시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지만 네, 사실 지났죠. 그, 네. 예, 많이 지났는데요. 저희 손님분들한테는 네. 지금 상황에서 볼 만한 상품들로 이런 화면에 나와 있는 상품들 같은 아무래도 퇴직연금 투자다 보니까 조금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네. 배당 쪽에 투자하는 상품들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성장주라고 하긴 뭐한데 지금 국내 반도체나 아니면
미국의 이제 애플 같은 빅테크 쪽에 투자하는 상품들은 성장주는 지금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낙폭 과대인 기술주라고 해야 될지 뭐 그런 쪽 말씀드리고 있고 네네네. 지금 좀 볼만한 상품은 성장주 중에서는 뭐 그 2차 전지 쪽이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네. 여전히 산업이 1년에 30% 40%씩 성장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지금 상황에서 볼만한 상품이지 않나 이렇게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참고하시면서 뭐 이게 꼭 네. 좋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 네. 부장님께서 보실 때는 이 정도가 그래도 지금 한번 볼만한 ETF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도 이제 퇴직연금으로 한번 투자해 볼 만한 뭐 이런 이제 처분을 아마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ETF의 흐름과 도움 말씀을 한번 좀 들어봤고요. 유진 투자 증권입니다. 강송철 부장님과 함께 오늘 특별한 시간 한번 가져봤습니다. 오늘 어떻게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갔네요. 그렇습니까? 예. 굉장히 그 시간이 많이 길었다는 시청자 평들이 좀 있어요. 죄송합니다. 농담이에요. 오늘 아주 좋은 도움 말씀 저희가 많이 네네. 들었고요. 저도 처음 네. 알았어요. ETF 투자할 수 있다는 거. 사실 네네. 저는 몰랐어요. 네. 꿀팁 너무 고맙습니다. 아, 예. 네.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유진투자증권의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딱 2월 28일까지만 수강생들에게 세 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동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이해야. 10시간 만에 만드는 나만의 주식 투자 알고리즘.